안녕하세요. 문법 1도 모르고도 해석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요, 이 기타 다이어 접속사에 대하여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를 공부해 보도록 할 겁니다. If, 그 다음에 while, 그 다음에 however가 있거든요. however의 두 가지 뜻과, 그 다음에 since, 이렇게 두 가지 뜻과 특징에 대하여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요. 여러분, if는요, 이렇게 세 가지 뜻이 있죠. 만일 뭐뭐라면, 뭐뭐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비록 뭐뭐일지라도 이렇게 뜻이 있는데, 만일 뭐뭐라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 다음 2번 먼저 설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타동사 뒤에 나오는 여러분, if는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럼 타동사가 뭐냐, 여러분이. 타동사라는 것은 여러분, 을을로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타동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샀다. 그래, 무엇을 샀니? 이렇게 을을요. 다른 거 필요 없이 무조건 을을로 물어볼 수가 있으면 이걸 타동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녀는 행복하다. 무엇을 행복하니? 이렇게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타동사가 아니죠. 그래서, by죠. 너는 샀다. 그래, 무엇을 샀니? 이건 타동사요. 그 다음에 이때 나오는 ask는 물어보다. 이런 뜻입니다. 그는 물어보았습니다. 나에게. 그래, 무엇을 물어보았니? 이렇게 을을로 물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 나오는 이 ask를 우리는 타동사라고 합니다. 타동사 뒤에 나오는 if는 뭐뭐인지 아닌지. 다시요. 그는 물어보았습니다. 나에게. 내가 도울 건지, 가난한 사람들을, in the future, 미래에. 자, 어떤 사람입니까? 관계대명사 앞에 나오는 people을 수식합니다. 고통받는 ailment, 병으로부터. 자, 2번 if로 갑니다. 이때 if가 여러분, 만일 뭐뭐 한다라면이라고 해석을 해가지고 말이 되잖아. 그러면 if로 해. 근데 말이 안 된다 그러면 뭘로 한다? 이렇게 비록 뭐뭐일지라도. 근데 이 특징을 적어놨는데 여러분 특징이 뭐냐면 이때 나오는 이때 주어 동사 나오고 그다음에 if가 나오고 그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는데 이때 이 동사하고 이때 이 동사가 반대의 뜻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주로 부정문이 나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다시요. 만일 뭐뭐라면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말이 되면 이렇게 하는데, 말이 안 된다, 그러면 어쩐다? 비록, 뭐뭐일지라도로 해석을 합니다. 만일 네가 이해한다면 너의 부모님을, 너는 감사해 할 것이다. 것에. 그들이 하는 것에. 너를 위하여. 뭐요? 이해한다면 감사해하지 않을 것이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if는 뭐요? 양보로 해석을 하는 거야. 네가 이해할지라도 너의 부모님을, 너는 감사해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하는 것에 너를 위하여. 여러분, 다음은 이 while의 뜻에 대하여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 나오는 여러분, while은 여러분 98%가 비록 뭐뭐일지라도는 양보로 쓰입니다. 그리고 뭐뭐 하는 동안에 뭐뭐 하면서는 이거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많이 배우셨대. 특징이 뭐요? 그 문장이 진행형이 있으면 뭐뭐 하는 동안에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while은 여러분이 while 앞에 뭐가 있어? 이렇게 콤마가 있어요. 이렇게요. while 앞에 이렇게 콤마가 있으면 이건 반면에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his brother, 그의 brother는 absolutely 절대적으로 희망이 없다. 반면에 탐은 매우 비그대 능숙하다 이런 뜻입니다. 탐은 매우 능숙합니다. science 과학에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참고로 이 ly는 여러분 이렇게 형용사 앞에 나오는 ly는 모르겠으면 무조건 뭘로 해석을 하면 돼요? 이렇게 very로 해석을 하면 문장이 모든 의미가 통합니다. 자, 3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 why 이렇게 문제에 나왔잖아. 그럼 98%가 뭐라고? 비록 뭐뭐일지라도로 해석을 합니다. 네가 가질지라도 많은 어려움을 have difficulty ing 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광고하는데 너의 책을 너는 give it up. 자, give up 그럼 포기하다 이런 뜻입니다. 너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너의 가족을 위하여 뿐만 아니라 너의 자신을 위하여.
여러분, while은 문두에 나오면 비록 뭐뭐일지라도, 그 다음에 반면에로 쓰이면 뭐요? 이렇게 콤마가 있다. while 앞에 이렇게 콤마가 있다. 이렇게 이 정도만 알아줘도 되는데, 하나만 더 설명하자면, 여러분이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이렇게 while이 이렇게 문두에 나오면 뭐요? 반면에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제가 여러분, 요걸로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요걸로 해도 되거든요. while이 문두에 나오면은. 근데 뭘로 하면 좋다? 요걸로 하면 좋다라고 알고 있어도 되는데, 좀더 정확히 해석을, 설명을 좀 해보자면, 여러분이 이렇게 한 문장에 등장인물이, 즉 주어가 이렇게 유예요. 그 다음에 유잖아요. 이렇게 똑같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여러분 양보로 해석을 합니다. 비록 뭐뭐일지라도. 어떨 때? 등장인물이 한 명일 때. 반면에 이렇게 등장인물이 두 명이죠. His brother하고 그 다음에 Tom하고 이렇게 등장인물이 두개 나오죠. 즉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한다고 하죠. 이제 일반 선생님들이 대조라고 많이 설명을 하는데, 비교라는 말이 쉽기 때문에 저는 비교를 썼습니다. 이렇게 등장인물이 이렇게 두 명이 나오면 뭘로 해석을 한다? 이렇게 반면에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등장인물이 한 명이다. 그럼 어째요? 비록 뭐뭐 일제라도 등장인물이 두 명이다. 그러면 반면에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이걸 설명했더만 나는 네가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문두에 나오면 뭐요? 98% 이상이며 비록 뭐뭐 일지라도, 그 다음에 앞에 이렇게 콤마가 나오면 반면에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다음요. 이렇게 while도 마찬가지로요. 이 while도 여러분이 마찬가지로 뭐뭐 하는 동안이죠. 뭐뭐 하는 동안. 그 다음에 뭐뭐 하면서라는 이렇게 두 가지 뜻인데, 이게 같은 뜻이에요, 여러분. 같은 뜻. 이렇게 특히 진행형이 나오잖아. 그러면 뭐뭐 하는 동안에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차이점을 설명하자면요. 여러분,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한 문장의 등장인물이, 이것도 지금 몇 명이에요? 한 명이잖아, 한 명. 그러면 뭐요?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을 하고, 등장인물이 몇 명이다, 이렇게? 두 명이다. 그러면 뭐뭐 하는 동안이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모르겠으면 뭐뭐 하는 동안하고 여러분 뭐뭐 하면서가, 뭐뭐 하는 동안과 뭐뭐 하면서가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해석을 해갖고 말이 되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너는 수영을 갈 수가 있습니다. while 내가 점심을 먹는 동안에. 지금 여기 등장인물이 I, 그 다음에 you, 이렇게 두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뭐하는 동안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 밑에 나오는 이 문장은, 나는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를. 내가 먹으면서 뭐요? 점심을. 등장인물이 한 명이니까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을 하는 게 좋습니다. 뭐뭐하는 동안으로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나는 공부할 수 있다. 영어를 내가 점심을 먹는 동안. 어떤 게 말이 되나요? 뭐뭐 하면서가 더 예쁘죠. 자, 다음으로 however의 두 가지 뜻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however 뒤에 이렇게 콤마가 나오잖아요. 이렇게요. however 뒤에 이렇게 콤마가 나오면 그러나요. 그럼 feeling bad요. 느낌이 안 좋았습니다. 즉 컨디션이 안 좋았습니다. however 뒤에 콤마. 그러나 그는 일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시도 했습니다. 집중하는 것을. 이렇게 however 뒤에 이렇게 콤마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콤마가 나오면 그러나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however 뒤에 여러분 이렇게 형용사나 부사가 나온단 말이야. 근데 however 뒤에 여러분 형용사나 부사가 안 나와도 돼요. 근데 주로 나와요. 몇 프로? 98%가. 자, 이렇게 however 뒤에 이렇게 형용사나 부사 나오고 이렇게 주어 동사가 나오면 이때 however는 비록 뭐뭐 일지라도로 해석합니다. 아무리 똑똑할지라도 네가, 너는 풀수 없습니다. 그것을 1분 안에. however 뒤에 형용사나 부사. 어쩐다? 아무리 뭐뭐 일지라도로 해석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since로 가려합니다. since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뭐뭐 때문에 또는 뭐뭐 이후로, 이렇게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since가 나오고 이렇게 주어 동사가 나왔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여러분 부사절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종속절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 이게 주절이야. 주인이 되는 절.
이거에 반드시 문장이 있어야 되죠. 이 주절. 주절의 동사가 이렇게 현재 완료잖아요. 그러면 이때 나오는 since는 뭐뭐 이후로라고 해석을 합니다. 내가 시작한 이후로 운동을 규칙적으로 나는 알아차렸습니다. 상당한 개선을. 나의 전반적인 건강에. 근데 6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야. 그리고 since라는 접속사가 나오고 주어 동사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때 나오는 주어 동사가 또 나왔잖아요. 이때 나오는 접속사 대신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문장은 이렇게 삽입구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자,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전의 동사가 뭐예요, 여러분? 과거입니다. 현재 완료가 아니기 때문에 이때 since는 뭐뭐 때문에라고 해석을 합니다. 우리는 생각했다. 우리가 있기 때문에 비동사 뒤에 이렇게 전치사가 나오잖아요. 그럼 있다. 비동사 뒤에 전치사가 나오면 있다.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우리가 stop by는 방문하다, 들르다, 방문할 것이라고. 그리고 볼 곳이라고 그들을 한번더 해석 다시 합니다.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으면 바로 가야 됩니다.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방문할 거라고 그리고 볼 거라고 그들을 우리가 있기 때문에 비동사 뒤에 진짜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자, 오늘은 여러분 기타 다의어 접속사 if 그다음에 while 그리고 however하고 since까지 배웠는데요. 여러분이 그 모든 접속사가 이렇게 특징이 있죠. 이렇게 특징을 잘 공부를 한번 해 보시고 반복 연습만이 여러분의 실력을 올릴 수 있는 사실을 올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